중국의 국영방송 CCTV가 우리 하회 마을의 서울 풍경을 중국 전역에 생방송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우리의 전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정택인 충효당입니다. 재관들이 사당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립니다. 엄숙하게 절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살아있는 어른을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 서울에 세배를 함으로 해서 조상의 덕을 기리고 好的文静过年好 我在韩国安东市和辉村给大家拜年了. 이처럼 한국의 정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하회 마을의 설날 풍경이 중국 전역에 소개됐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KBS 한국방송의 중계 장비를 빌려 충효당의 설날 표정을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방영했습니다. 충효당의 역사와 건물 구조 등을 설명하고 600년 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하회 마을도 소개했습니다. When I walk in this village, I found it's so amazing and so romantic. It's like I'm walking in the history.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 마을의 설날 풍경이 10억 중국인들에게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